정강이로 야구방망이를 차서 격파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승단 심사를 할 때 이제 1단은 1개, 2단은 2개 한꺼번에 묶어놓고 찹니다. 진짜 이거를 격파하신다고요? 격파용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. 뭐 이렇게, 이렇게 하시든지요, 뭐 이렇게 때리든지, 뭐 편하게 하세요. 그, 것 같은데? 아, 뭐 편하게 하세요. 오케이, 그러면 네. 시범 일단 보여주세요. 발등이나 발목에 걸리면 엄청 아파요. 이게 정강이로 차셔야지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으로. 발차기에 대한 수련을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다칠 수 있어요.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시면은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나 이제 스피드나 파워나 뭐 여러 가지가 뭐 생기는 거예요. 자, 이거 끼고 도전. 도전. 괜히 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. 근데 파워가 있으면, 이 차는 파워 있으면 이거 끼고 부러뜨리지. 타점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. 하다가 딴 데 보거나 아니면 뭐 하면은 내 발등이 맞거나 아니면 이 손을 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거리도 딱 정확히 맞추고. 둘, 셋. 끝까지 보고, 와! 빡! 하나, 오케이. 둘, 셋. 자, 마지막. 하나, 다 같이. 둘, 자, 셋. 일단은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고질적인 병 때문에 아 하룻밤 잠이 또 났겠지.